경희도가 민선 8개 핵심 정책인 아리백 비전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아리백은 신재생 에너지량을 원전 6기에 달할 정도로 대폭 늘리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재형 기자입니다. 온 국민을 열광하게 했던 지난 카타르 월드컵 당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선 대형 스크린 생중계로 태극전사를 향한 응원전이 월드컵 분위기를 한껏 돋았습니다. 골을 넣을까 경기장 전광판에 시선 집중. 현장의 불빛과 전기 모두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밝혔습니다. 경기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은 경기장에서 쓰이는 전기를 이날처럼 100%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미 올해 재생에너지 구매도 마친 상태로 앞으로 있을 경기에 사용합니다. 태양광 패널도 재단 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 그리고 스포츠센터 지붕을 활용해서 직접 설치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주경기장 외곽 보행로가 있는데요. 이 보행로에 보수공사가 시행이 될 때 이것을 친환경 소재로 활용하는 방안. 신재생 에너지량을 원전 6기에 달하는 규모로 늘린다는 경기 알리백 비전. 김동연 경기지사는 비전 선포식 당시 매달 한 번씩 관련 회의를 주재해 탄소 중립 정책 구체화 과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는데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회의입니다만은 매달 하는 회의에서 작더라도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매달 개발해서 차곡차곡 쌓아가자고. 당장 도입할 수 있는 공공 부분 알리백부터 정책을 구체화합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민선 8기 공공기관 평가에 알리백 이행 여부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비전 선포 레드팀 일회용품 사용 금지, 녹색 프리미엄 체육대회 등 요즘 탄소 중립을 위한 알리백 도정에 아주 강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